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투의 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과학 테마를 소재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 지니어스 게임즈의 2021년작 지노타입입니다. 역시 여타 지니어스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들과 같이 신선한 소재를 테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맨델의 유전학에 관련된 게임입니다. 이 디테일하게 언급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자손의 특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된다라는 그 유전 법칙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 법칙을 발견한 게 이 19세기의 아우구스티스 수도사였던 그레고르 맨델입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그의 조수들이 되어서 더 확실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며 경쟁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교육적인 테마와 밀접한 테마 연관성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멘사 셀렉트에서 위너로도 선정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게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플레이어들이 맨델의 조수가 되어서 다양한 데이터들의 수집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이때 데이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완두콩 식물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씨앗 모양, 꽃 색깔, 줄기 색깔, 그리고 식물 높이 이것들의 표현적인 특징을 주사위 드래프트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야 됩니다. 더불어 연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다른 장비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거나 작업을 함께 도와줄 추가 직원들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터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고 때로는 돈도 잘 챙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액션들을 수행하는 것이 일꾼놓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액션을 남들이 먼저 선점하면 어쩌지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과 할 것은 많은데 그 제한된 일꾼으로 많은 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 답답한 고민이 참 재미나게 잘 얽혀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5라운드를 거쳐서 마지막에 획득한 승점들은 일괄 계산에 가장 높은 승점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매력을 살펴보면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 퍼블리셔인 지니어스 게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그 교육적일 수 있는 테마의 게임들을 너무 쉽지도 않고 또 너무 어렵지도 않은 난이도로 적절한 메커니즘을 녹여냈다는 점인데요. 이 게임 또한 이렇게 각자 3개의 행동 마커를 갖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중앙 보드에 원하는 액션 칸에 배치하면 해당 액션을 수행하는 일꾼 놓기 방식입니다. 더불어 중앙 보드의 액션 칸은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끔 선착순 요소로 눈치 싸움이 진행되게 되고 각자 나눠 가진 개인 보드에도 이렇게 액션 칸이 담겨져 있어서 칸이 부족하다는 그런 빽빽함은 덜 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할 이 완두 카드를 가져오면 우선 손에 들고 있다가 각자 게임판에 그려진 이 정원밭에 내려놓아야만 평균 검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서순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특히 이 정원 가꾸기라는 액션을 할 때는 자신의 손에 든 카드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심어진 완두 카드들의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수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카드를 심기 전 완성된 모든 완두 카드들을 수확해서 운전한 승점으로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 가꾸기 액션으로 카드를 심기 전에 기존에 심어졌던 카드들의 모든 형질을 다 세팅해서 수확과 동시에 새로운 카드들 또 내려놓아야지 하는 그 일련의 콤보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액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액션들을 도와주는 이 다양한 액션들의 일회성 도구 카드들을 가져오는 공간도 있고 궁궐한 액션을 가서 이렇게 돈을 획득하거나 대학의 액션을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쪼커로서 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메인보드 왼쪽 영역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추후에 주사위 드래프트로 진행되는 교배 단계 시 먼저 선점하기 위해 첫 번째 연구당번이라는 액션 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게임에서 제법 유니크한 액션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모 유전자 설정이라는 액션 칸을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의 디테일한 매력은 후에 설명할 교배 단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연구 칸에 놓는 액션들은 각 줄마다 먼저 액션 칸을 선점하면 선착순 보너스를 얻는 이런 동전들도 있어서 선택을 유혹하는 미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이 종료될 경우 자신이 수확한 원두 카드에 이런 특정 형질들마다 보너스 점수를 주는 연구 목표 설정 칸이 각 조건마다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데 이 액션 칸이야말로 진정한 선착순 알박기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순서대로 자신의 액션 마커를 다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색상의 주사위들을 굴릴 차례입니다. 이렇게 주사위의 면은 육면체이긴 하지만 1에서 4까지의 면이 하나씩 그려져 있고 나머지 두 면은 이런 돌연변이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에 맞게 주사위들을 메인보드 좌측에 배치를 해두게 되는데 주사위의 배치는 그 보드의 가장 왼쪽에 있는 부모의 형질에 맞게 유전자를 확인한 뒤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눈금 1의 주사위라면 기본적으로 부모 형질이 바뀌지 않는 경우 대문자이기 때문에 동종접합 무성칸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만약 주사위가 서로 다른 문자라면 이종접합 무성칸에 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문자라면 동종접합 열성칸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용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이지만 실은 그냥 대문자라든지 대문자 소문자 혹은 소문자 소문자냐의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주사위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배치된 주사위들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개인판에 심어두었던 완두카드들의 조건에 걸맞는 주사위를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면이 나온 주사위들은
3번도 그것들을 재군림하게 되고 두 번째도 돌연변이 면이 나온 주사위들은 돌연변이 공간에 놓아두고 주사위 드래프트 시 그것만 가져올 경우 동전을 획득하거나 혹은 없는 형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사위와 함께 가져와서 조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돌연변이를 포함한 두 개의 주사위를 사용으로 그나마 숨통을 조금 열어둔 셈입니다. 이때 주사위를 가져오는 순서는 각 줄마다 첫 번째 우선 배치의 액션을 수행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 뒤에는 여기 두 번째 우선권에 배치한 사람의 차례이며 그 뒤로는 턴 순서에 차례 순서대로 돌아가면 주사위를 가져오면 됩니다. 또한 주사위를 가져오는 개수는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기본적으로 완두카드를 두 장까지 밖에 내려놓을 수 없듯 기본적으로 세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사위가 많이 필요하다면 게임판 좌측에 있는 임시 주사위 칸을 활성화해서 주사위를 임시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의 재밌는 점은 기본적으로 확률에 비례 모든 형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매력에서 소개했던 부모 유전자 변경이라는 액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모의 대문자 소문자 세팅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형질은 확률상 더 많이 나온다든지 혹은 어떤 형질은 아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앞서 사용한 돌연변이를 활용한 조커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고 서로 각자 개인판에 어떤 원두 카드들을 심고 있는지가 모두 공개이다 보니 나는 필요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유전자 형질이 있다면 견제를 위해서 그걸 변경하는 수도 가능해서 게임이 기가 막히게 그 매콤한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드래프트를 끝내고 나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게 아닌 세 번째 페이지인 연구 향상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선 자신이 보유한 이 동전으로 네 가지 종류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요. 재미나게도 이때는 현재의 턴의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해당 종류를 구매할 경우 그 가격이 즉시 1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동전이라는 자원을 얻는 게 제법 힘든 터라 이론의 차이는 내가 원하는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할 수 있느냐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큰 메리트인 셈입니다. 때문에 게임을 시작할 때 당연히 일꾼놓기 게임에선 턴 우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1등이 아닌 차순위의 플레이어들에게 자원으로서 보상을 할 법 싶은데 그런 것 없이 동등한 세팅으로 진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턴 우더가 빠른 사람은 액션 수행 시 이점이 있고 턴 우더가 늦은 사람은 이 업그레이드 턴에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라운드 동안 몇 인이 즐겨도 균형이 잡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때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기본적으로 두 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완두 카드를 추가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세 박과 또 마찬가지로 교배 당기 시 주사위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는 이 주사위 칸. 그리고 일꾼놓기 게임에선 필연적으로 들어간 요소인 추가 액션 마커와 게임 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이런 도구 카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런 교수 고용까지 총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각자 한 종류만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패스를 할 때까지 즉 내가 지불할 여건이 된다면 여러 번 구매도 가능한 상황이 터라 동전의 확보는 게임 내 확실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구매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다시 모든 가격들은 한 단계씩 하락을 하고 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의 턴오더에 맞춰서 업그레이드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라운드까지 게임을 진행하면 끝나는 터라 역시 여타의 지니어스 게임에서 출시된 시리즈들이 보여줬던 늘어짐 없이 컴팩트한 플레이 타임을 보여줍니다. 인원은 일꾼놓기와 견제의 요소가 있는 터라 3-4인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게임이 1인풀도 지원하고 총 5인까지 가능한 게임이긴 하지만 5인이 즐길 경우 액션 칸이 4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타이트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꾼 배치를 하면 해당 액션을 수행하고 0부당번의 순서에 맞춰 자신의 완두카드에 맞는 주사위를 가져온다. 그리고 지금까지 획득한 동전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세팅하는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세 단계의 상황이 조금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니게임들을 잘 묶어놓은 게임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임의 장점이 큰 흐름으로 게임을 쭉 이어진 것들은 초보자들에게 게임을 설명하는 게 좀 난해한 반면 이것은 세 단계의 상황별로 나누어 잘 설명해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이 지니어스 게임즈의 게임들을 할 때마다 너무 그 학구적인 테마에서 오는 선입견을 매번 부셔주는 그 순수한 보드게임의 재미가 인상적이었고 몰입감도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도 좋았습니다. 이상 렌델의 유전학 법칙을 게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과 보드게임 유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재미를 절묘하게 잘 섞어놓은 게임 지노타입의 먼저보기였습니다. 본 게임은 현재 텀블벅에서 10월 2일까지 펀딩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가격과 배송 일정은 텀블벅 지노타입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 앱 즐기세요. 그럼 우바!